아. 써본 장갑 중에서 네. 그 결혼식장에서 쓰는 그 하얀 장갑 있잖아요. 네. 그거 써도 되더라고요, 보니까. 아, 비닐 장갑을 쓰면은 막 손에 막 잡고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러는데. 네, 라텍스 장갑도 있긴 한데, 걔는 이제 하다 보면 또 손에 땀 차고. 그 막 공사판에 쓰는 목 장갑도 써봤거든요. 네. 안 들어가요. 사이사로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그것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저 수업하려면은 앞치마 입고, 팔꿈치 끼고, 장갑도 끼고, 진짜 막 그 스펀지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막 실험맨 같은 그 딱 그런 복장해야. 그게 이제 참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지도.